친구들만 너무 높이 가는 것 같고 그때는 진짜 겁이 없었거든요. 제가 사실 이런 말을 처지는 아니에요. 서른 넘어가잖아요. 살 더 안 빠져요.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다 내 얼굴에 침뱉기가 된다는 거를 좀 재고 막 밀당하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채모나들 안녕하세요. 채모나입니다. 이제 정말로 2022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실화 맞나요? 제가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2021년 마지막 영상을 되게 좀 의미 있는 영상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런 영상을 요청을 해주는 사실 이런 영상을 요청을 해주는 레모나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 내가 뭐라고 나도 되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조언을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30대 대표 유튜버로서 레모나들이 내가 아는 동생들이었다면은 내가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을 좀 해주자 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지금 찍고 있네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20대 때 이거 알았으면은 되게 좋았겠다, 내 삶이 달라졌겠다 하는 것들이 사실 조금씩 있기는 있어요. 20대 때 제가 생각해보면은 정말 너무 저 혼자였던 기분도 있고 나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조금의 힘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하는 게 적성에 맞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제가 제 친구들을 보고 뭐 저를 보고 했을 때도 대학 때 전공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직업을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제가 25살 때쯤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그 전에는 저도 정말 수많은 알바들을 하고 여기저기 많이 정착을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정말 제가 알바를 따져보면 한 10가지는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저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내가 지금 원하는 학교를 못 가서 원하는 과를 못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나 앞으로 어떡하지? 나 진짜 나 미래에 답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20대 초반이라면은 정말 이것저것 해보고 막 남들 다 아는 카페 알바, 놀이동산 알바 이런 거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경험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나는 몇 살 때 뭘 할 거야, 뭐가 될 거야 너무 막 확신에 차가지고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자리를 못 잡았다면은 너무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의 고등학교 뭐 3학년 때 이후로 아빠한테 진짜 100원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받았으면 제가 당연히 다 갚았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준 상태이고 그리고 여러분 저 유튜브도 31살 때인가 시작했잖아요. 사실 누가 보면은 그 나이 때는 정착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나이인데 저는 그때 도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대는 더 젊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때 내가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게 완전 답은 아니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재테크를 일찍 해라. 제가 말하는 재테크는 막 월급의 몇 프로를 적으면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청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사실 이득이긴 이득이에요. 뭐 한 달에 3만 원씩이라도. 그러니까 청약은 하루라도 젊었을 때 빨리빨리 들어두시는 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주식 열풍이 되게 많이 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부분들로 빚을 내서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빚내서 하면은 안 되고 만약에 알바비를 받았어. 근데 내가 한 달에 한 10만 원 남네? 하면은 그 10만 원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뭐 사거나 사 먹거나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거지만 미국의 우량주들 있거든요. 그런 거 한 주라도 구매해놓고 계속 시간이 가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로 맞는 재테크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적금을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분명히 티끌모아 태산이고 내가 한 번에 그 돈 다 모을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금하고 적금하는 습관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정 금액을 저금하는 그 습관이 들어버려요. 돈을 벌기 시작할 때 돈을 쓰는 방법을 잘못 배우잖아요. 그게 쉽게 안 고쳐지고 그러면 정말로 돈 모으기가 힘들어져요. 보면은 돈을 잘 모으는 친구, 못 모으는 친구 이게 어릴 때 습관이 진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테크는 어릴 때부터 하자. 세 번째,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다 해라.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모든 거 다 해보는 거 저 진짜 추천드립니다.
뭐 여행을 가거나 내가 진짜 뭘 팔아보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거나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25살 때 사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지금 하라고 한다? No. 절대 못해요. 왜냐면은 그때만큼 열정이 없을 뿐더러 그때는 진짜 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서워지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책임을 지기 싫어지니까 도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누구한테 고백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걸 왜 마음속에 담아둬요? 그냥 고백하고 아니면 빠이지. 진짜 뭐든지 다 하시는 거, 제발. 네 번째는 계산하지 않는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제대로 연애를 한게한 23, 4인데 제 마음을 다 주니까 제대로 된 연애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좀 죄고 막 밀당하고 기면 말고 아니면 아니지. 내가 너무 좋아해도 나 조금 싫어하는 것 같으면 됐어 이러고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너무 헌신적으로 연애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음엔 나도 저렇게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열고 연애를 하니까 연애가 뭔지 사랑이 뭔지 좀 배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만난 친구랑 결혼한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경험을 거쳐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친구들도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대신에 진짜 계산 안 하고 정말로 내 마음을 다 주고 진심으로 대했을 때찐 사랑이 다가온다는 거. 다섯 번째는 친구 관계, 사랑 관계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방적인 사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끝내라. 제가 사실 이런 말을 처지는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되게 못 끊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내가 20대 때 용기를 조금 내서 사람을 끊는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뭐 힘들지도 않았을 테고 고민하지도 않았을 테고 좀 지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만약에 일방적인 사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답은 두 개예요. 그 친구한테 실제로 말해가지고 좀 서로 개선점을 찾던가 아니면은 진짜로 끊던가. 내 감정이 너무 아깝다. 내가 감정 낭비하기 싫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청나게 심해지거든요. 아마 20대 후반 친구들은 지금 이거 보면서 엄청 공감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안 되는 거 알고 저도 지금도 안 되는데 더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나아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칭찬은 많이 하고 험담은 하지 말아라. 남욕안 하는 사람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분명히 불만들이 항상 있고 친한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은 푸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정말로 내 얼굴에 침뱉기가 된다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저는 많이 남 욕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런 말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를 너무너무너무 느꼈기 때문에 더 말을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싸울 때도 항상 하는 말이 욕을 하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인신공격을 하던가 말로 상처를 주면은 그 상처는 정말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20대부터 이런 걸 느껴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30대 때 조금 더 나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요? 일곱 번째는 다이어트는 어릴수록 해라. 20살 넘어서 내가 진짜 다이어트 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 당장 하세요.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은 29살 기점 30 넘어가잖아요. 살더안 빠져요.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도 맞지만 제가 느낄 때도 너무너무 살이 더디게 빠지고 힘들게 빠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고 싶다, 나 진짜 살 뵙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빠르게 빼세요. 그때가 더 빨리 빠져요. No. 그리고 하나는 절대 굶어서 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 진짜 불임의 문제까지 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굶지 말고 좋은 거를 드세요. 살이 빠지는 음식을 드시면 되거든요. 다이어트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누구보다 내 자신을 더 생각해라. 저는 여러분 K장녀라고 했잖아요. 제가 K장녀의 한부모 가정에 또 남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양보하는 게 너무 몸에 배 있고 남을 생각하는 게 몸에 배 있으니까 하나 하다가 이게 남 눈치를 엄청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진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 나부터 생각하자. 나 편한 대로 행동하고 대신에 뭐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도 너무 괜찮아졌고 그 사람을 대하는 피로도도 되게 줄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10번을 만나자면 10번을 다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힘든데.
근데 지금은 나를 생각하니까, 아, 내가 왜 시간 아깝게, 내 감정 아깝게,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다 들어줘야 되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말을 끊고 내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진짜 너무 힘들거나 바쁠 때는 이제 잘라서 못 만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나도 더 사랑받게 되고, 사랑을 더줄 줄도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입으로 말해라. 이게 뭐냐면은, 표현을 좀 많이 해라 이거예요. 사랑 표현이라든지, 감사의 표현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이거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말안 하면 하나님도 모른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말의 힘이 진짜 너무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20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친구한테 엄청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그 친구도 엄청 발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끼지 말고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좋은 것만 아니더라도 내가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눈치 보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또 제가 INFP예요. 그러니까 소심함도 되게 있고, 만약에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걸어가요. 거기는 금연구역이에요. 그러면은, 아, 저기, 여기서 피지 마세요라고 말도 할수 있는데, 그런 것도 쭈구리처럼 말도 못하고, 누가 쳐도 말도 못하고, 되게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정말 후회가 되고, 골마서 골마서 터지니까, 어떤 거든 너무 심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열 번째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지 말아라. 제가 또 뷰티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근데 20대 때부터 정말 관리해야 되는 게 많기는 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 말하면은 머릿결이랑 목주름, 손주름 같은 거꼭 관리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거 다 통틀어서 피부를 건조한 걸 방치하지 않으면 좋은 피부가 진짜 오래 가요. 그 건조한 게, 그만. 그 건조한 게 피부 속 당기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진짜 빨리 늙어요. 돈을 들여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 건조함 방치하지 말고, 수분크림 같은 거 진짜 아끼지 말고 바르고, 유수분 적절한 크림 사가지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관리 오랫동안 하시면은 진짜 덩을 늙는 피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레모나들, 오늘 제가 30대 대표 유튜버로서, 그거 누가 정해준지 모르고 제가 정했어요. 20대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 내가 진짜 20대 때 알았으면 삶이 달라졌을 때라고 생각했던 것쯤 말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느끼는 게, 세상에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제가 여드름 피부가 진짜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한 21살? 지금보다 10년도 전이에요. 그때 뭐 유튜브가 있었어요. 블로그가 있었어요. 그때 카페에서 막 사기당해가지고 피부 막 여드름 폭발하고 저 정말로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피부에 진짜 진심인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저 잘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때 피부가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남들보다 피부 지식이 훨씬 많아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내가 죽음까지 생각했던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그냥 이유가 있구나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친구들만 너무 높이 가는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그런 느낌 그 나이 때 당연한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영상들 보면서 같이 힐링하고 소소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2021년에 저 너무 많이 사랑해준 진짜 레모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레모나들이 있기에 제가 있다는 거 저는 진짜 잊지 않고 항상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어디를 갔다가 와도 항상 저는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마음 절대 잊지 않는 항상 똑같은 사람이 될게요, 여러분.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